어차피 이렇게 찍어서 편집될 거야. 아니에요. 편집될 거야. 오늘은 스턴트 스쿠터 중고 거래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스턴트 스쿠터를 즐기는 친구들이 많은데 중고 거래도 되게 활발하죠. 우리가 중고 거래할 때 좀 스쿠터도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사진이나 이런 상태만 봤을 때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게 많죠.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고거래를 할 때 직거래를 하는 게 제일 좋죠. 네. 그래서 직거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지, 그리고 부품마다 어떤 부분을 잘 봐야 되는지,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스쿠터의 가장 기본은 스쿠터가 내 몸에 맞는지, 전체적인 높이, 그리고 바의 높이. 근데 이게 새 거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히 자기 높이가 얼마인지를 몰라요. 그래서 스쿠터를 이렇게 놓고서, 바닥에 놓고서 올라가 봤을 때 대략 이 정도 바닥에서 저는 섰을 때 이 정도고, 올랐으면 거의 골반 살짝 미칩니다. 어쨌든 근데 자기가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정확한 거는 자기의 허리 높이, 허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서 드륵하고 이제 구매를 해야 되고요. 우선 겉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, 휠 이렇게 휠이 있잖아요. 휠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해요, 그죠? 겉으로 봤을 때 사진상으로 이렇게 중고거래 할 때 올려놓는 거 보면 멀쩡한데, 막상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갈라져 있죠, 그죠? 근데 바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우레탄 고무 부분인데, 이런 거를 이제 자세히 얘기를 안 하고 살짝 요쪽 부분처럼 아주 살짝 미세하게 이렇게 크랙이 가 있는데 뭐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거래를 한다던가, 요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.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요 정도 떨어지지만 자꾸 타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. 그냥 뭐 파워 슬라이드 이런 거 하면 옆으로 탁, 아니면 테일립 잘못 착지했을 때 딱 치면 그냥 옆으로 탁 치면 그냥 나가기 때문에 중고 거래할 때 요런 부분을, 휠은 특히나 조심해야 되고요. 그리고 엑슬, 휠을 이제 조립할 때 엑슬이 이 렌치에 딱 맞아야 돼요. 근데 이게 마모가 돼 있으면 뺄 때 힘들겠죠? 빼고 조일 때. 그래서 이 엑셀 상태가 좋은지 이런 부분도 잘 봐야 됩니다. 그래서 공구도 좀 좋은 걸 써서 조여줘야 되고, 평상시에 관리도 잘 해줘야 되지만, 중고 거래할 때 특히 이런 나사, 육각 렌치가 들어가는 이런 나사 부분이 뭉개져 있으면 구매를 하시면 안 돼요. 뭐 조이는데 문제 없다,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. 공구가, 왜냐면 전부 다 똑같은 공구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던, 판매자가 사용하던 공구에는 맞을 수 있지만 내가 사용하는 공구에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고거래할 때 이렇게 볼트의 머리 부분이 좀 마모가 있다 그러면 뭐 새 걸로 교체를 해서 뭐 팔던가, 아니면 새 걸로 좀 바꿔서 해달라, 아니면 뭐 볼트 가격 뭐 얼마 안 하니까 뭐 1,000원 단위 정도니까 뭐 그 정도 빼서 이렇게 구매를 하던가, 새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데크는 뭐 딱히 이제 뭐 이런 스크래치나 이런 상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. 이런 부분은 어쨌든 스쿠터의 데크가, 이게 휠이 110mm라도 뭐 절반으로 따지면 이거보다 5cm, 땅에서 한 5cm 정도 떠 있는 건데,
그냥 타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다 생깁니다. 그래서 이런 흠집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, 중요한 건 이 보통 스쿠터에 이제 힘을 많이 가해서 타다 보면 이런 용접 부위 있죠? 용접 부위. 용접 부위들이 네. 이렇게 부품과 부품 네. 이렇게 부품과 부품이 결합된 부분에 다 용접으로 이렇게 조립을 했는데, 이 용접이 물론 기계로 하긴 하지만 이게 뭐 정확히 안 됐을 수도 있어요. 불량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용접 부분이 이렇게 닦아서 한번 확인해보고, 중고 거래하기 전에 이렇게 쭉 한번 보고 크랙이 있는지 금이 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좀 잘 살펴봐야 돼요. 그래서 보통 여기 아니면 요 부분이 많이 이렇게 뜯겨져 나갑니다. 그래서 중고 거래할 때는 요런 용접 부위, 용접 부위만 잘 확인하시면 되고, 나머지는 뭐 찌그러지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. 찌그러지는 거는 강성이 뭐 원래 데크의 소재 자체가 알루미늄 합금이지만 뭐 원래 그런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데크는 앞쪽만, 넥 부분만 좀 이렇게 잘 확인을 해서 용접 부분이 튼튼한지 그런 것만 잘 확인하시면 되고, 뒤쪽은 브레이크. 브레이크도 사실 뭐 이렇게 저처럼 그립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모르겠죠. 하지만 뭐 여기 조립하는 밑쪽 아래쪽 부분이라던가 브레이크 이렇게 흔들어 보면 알아요. 이게 몰래 속여서 파는 건지 아닌지 눌러보고, 손으로 눌러보고 흔들어 보면 대충 압니다, 조립 상태를.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간단히 좀 확인해 보시고, 이것도 크랙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, 뭐 저기 휠 조립 상태는 뭐 다 똑같죠. 이 안에 들어가는 나사, 육각 나사가 잘 체결이 돼 있는지, 육각 나사의 머리가 마모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부분 잘 보시고, 휠의 베어링은 잘 굴러가는지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데, 사실 이게 가다가 이렇게 딱 왔다 갔다 하죠. 그러면 이게 베어링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아직 정비를 안 했지만 이게 안 굴러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근데 정상적인 베어링은 굴려서 딱 멈출 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. 그냥 드르륵 해서 딱 멈춰요. 그렇기 때문에 베어링 상태는 뭐 크게 뭐 소음이 난다던가 이런 게 아니면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고, 공업용 베어링 얼마 안 하니까, 몇백 원밖에 안 하니까 어쨌든 소리 안 나고 까딱까딱 거리지 않고 이러면 돼요. 이런 거를 사시면 되고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자 물론 압축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클램프입니다. 스쿠터는 위에 핸들바와 아래쪽 스쿠터를 연결해주는 부품이 이 클램프인데, 이 클램프의 볼트, 제 거는 보면 뭐 깨끗하죠. 근데 이 볼트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마모가 되면 못 풀르죠. 육각이라서. 그래서 뭐 별렌치를 이용해서 망치로 두드려서 억지로 뺀다던가 아니면 중간 부분에 뭐 톱질을 하던가 뭔가 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기 이거를 상태를 또 잘 확인하려면 볼트를 만나서 풀러보세요, 클램프를. 어쨌든 이 안에 센터 볼트를, 포크를 조립하는 센터 볼트를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다 만나서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하고 구매를 하세요. 왜냐하면 이게 볼트가 지금 들어가 있어도, 체결이 돼 있어도 이 클램프 자체 본체의 나사산, 그 나사산이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. 이 볼트 자체가 나갔을 수도 있지만 이 클램프 자체의 암 나사산이 나가 있으면 더 이상 조여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계속 헛돌기만 하거든요. 그래서 중고거래 직거래를 하시면 이 볼트를 다 풀러보세요. 이거 뭐 다시 분해해서 조립하는데 뭐 5분도 안 걸리니까 다 풀러서 진짜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해 보시고, 뭐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뭐 다른 부분은 다 마음에 드는데 이 부분이 그렇다 그러면 볼트라도 뭐 새 걸로 좀 바꿔서 쓴다던가
그러시고요. 그리고 헤드셋, 헤드셋 베어링도 바를 이제 돌려보면, 이렇게 돌려보면 약간 뭐 뚝뚝 거린다던가, 아니면 핸들바를 앞뒤로 움직이면, 올라 발로 밟고서 움직이면 찌그덕 찌그덕 이래요. 근데 그거는 다시 분해를 해서 조립을 해봐서 그게 계속 나면은 헤드셋 베어링이 나간 거고, 그렇게 다시 조립을 잘 했는데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헤드셋 베어링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, 핸들바. 핸들바. 핸들바는 기본적으로 T바가 강성이 제일 높아요. 구조도 단순하지만 이게 제일 간단한 구조이면서도 제일 힘을 잘 받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 핸들바도 여기 용접 부위가 이렇게 있죠. 용접 부위가. 네. 용접 부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용접 부위가 또 크랙이 갈 수도 있어요. 용접을 처음부터 제품이 나올 때부터 살 때부터 뭐 잘못돼 있다던가 아니면 좀 잘못 던져서 충격을 받았다던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잘 보시고, 그리고 수평이 잘 맞는지. 간혹 가다가 좀 유명한 메이커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바가 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틸트 제품인데 휘었죠. 살짝 귀가 내려갔어요. 살짝 하도 던지셔서. 예, 제 거 보면 그죠? 일자잖아요. 일자인데 여기는 살짝 내려갔어요. 살짝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휘어진 바들도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. 구매하기 전에. 그래서 어쨌든 T바는 그렇게 강성에는 문제가 없긴 한데 문제는 이제 하중이 손이 이제 끝쪽에 힘이 많이 간다던가 한쪽으로 꽝 나도 모르게 위험한 순간이 와서 한쪽을 꽝 눌렀다던가 아니면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 스쿠터를 집어 던졌는데 한쪽으로 땅에 딱 떨어져서 힘을 받는다던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약간 변형이 올 수가 있으니까 T바는 휘어지는 거 특히 잘 보시고 Y바나 이런 것들은 크랙이 잘 나기 때문에 Y자 형태나 이런 제품들은 용접 부위를 잘 보셔야 해요. 그렇게 해서 중고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나머지는 뭐 다 소모품이라 뭐 이런 바엔드나 뭐 그립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소모품이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. 뭐 타는데 어쨌든 뭐 저렴하게 바꿀 수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딱 사가지고 중고 거래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제일 골치 아픈 게 이런 나사들이에요. 나사들.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자세히 봐야 될 거 나사 그리고 휠 상태. 얇게 크랙이 우레탄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거를 그냥 티 안 난다고 몰래 파는 뭐 그런 부분들,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고 뭐 포크 이런 부분은 크게 뭐 문제될 게 없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중고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저렴한 물건들을 많이 찾는데 돈을 모아서 차라리 좋은 걸 사세요. 조금 용돈을 많이 모아서 아예 좋은 걸 사서 오래 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중고 거래를 정 저렴한 걸 사고 싶다. 이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. 싸고 좋은 건 없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는 그런 제품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어쨌든 오늘 중고 거래 할 때 주의점 알아봤고요.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